유리 씨. 아, 깜짝이야. 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뭘요? 아까 했던 말을 진짜로 결혼하잖아. 네? 진짜로요? 아 뭐 까짓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 그럼 결혼합시다 우리. 예. 한잔 따라봐. 예. Yeah. 자, 받으세요. 그래. 자, 니들도 한 잔씩 해. 아, 응? 예. 고생했는데. 감사합니다. 자, 네. 근데 왜 뒤돌아서 마셔요? 원래 어른들 앞에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구나. 야, 우리 현우가 졸린가 보네. 빨리 올라가서 자. 그래, 그만 자자. 응? 그래, 알았어. 올라가자. 근데 엄마, 오늘부터 나 엄마 방에서 자면 안 돼요? 왜? 아니, 아까 그 우리 집에 왔던 아줌마 아저씨가 내 방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어. 뭐? 현우야. 진짜야. 아, 맞아. 내 방을 부셔서 마누랑 크게 합치고 싶다고 그랬어. 훈이야, 얼른 올라가서 자, 어? 어, 그래, 올라가, 어? 네? 아니, 집을 내놔! 아니, 아버지,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잠자고 있어, 니들! 내놨어요. 누구 마음대로? 집 날아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돈 다 날린 거죠? 어때 함부로 집을 내놔? 왜 대답을 못해요? 좋아. 내일 당장이 오래. 그러시던가요. 뭐야? 아이고, 나 겁나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마음껏. 아, 죄송해요. 어쩔 수 없어서 진짜 조금 마셨어요. 야, 너 지금 정신 잃은 거 없는 거야? 어? 야, 너는 오늘이 제사 날인데 술을 마시고 오냐? 나 결혼하기로 했어요. 결혼? 결혼을 한다니 누가? 야, 네가? 한 달 후에 하기로 했어요. 아니, 네가 한 달 후에 결혼을? 어. 아니, 근데 누구하고? 사귀던 그 남자하고예요? 헤어진 거 아니었어? 아니, 그럼 화해를 했다는 거냐? 아니요. 그럼! 누구야? 야, 뭐 하는 친구인데? 아니, 어떻게 만났는데? 왜 대답을 못해? 아니, 너 지금 술 먹고 술취정 부리는 거야, 뭐야? 아, 세원님,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 누구요, 아가씨? 이영준요. 이대리요? 네.
아, 나 취해서 들어가서 잘래. 아, 예. 이 대리가 누구야? 아, 그 당신이 소개팅 시켰다는 그 친구? 네. 어, 그게 언젠데요? 아, 며칠 전이요. 믿어도 되는가 모르겠네. 아, 이거 진짜 이거 해석이 안 되네.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지금 취해가지고 현실하고 상상하고 이게 착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그게 주정이네. 참, 이제 하다하다 별짓을 다 하는구만. 본인이 취한 것도 아는데요? 그럼 돌았다밖에 더 있니? 그 말이면 다 아는 줄 알아.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아니, 딸 자식한테 돌았다는 말을 애비로 써야겠어? 아유, 사람 잡겠네. 어쩌면 그냥 하는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소개팅은 제가 며칠 전에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업무상 같은 마케팅 부서라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더라고요. 아니, 그 이상은 아니라고 그랬잖아. 아니, 친구하기로 했다고는 했거든요. 아니, 그리고서 며칠 사이에 결혼 날짜를 잡아? 아닐 수도 있죠. 그동안 그렇게 서로 좋아하던 사이일 수도. 아! 도희 혼자 좋아하는 거 아니야? 어쨌든 하여튼 모든 건 내일 아침에 확인하기로 하고 오늘 이만 해산! 그만들 가라. 형, 어, 그럼 일단 휴전인가? 어? 아가씨 결혼이 사실이라면 그러시지 않겠어요? 야, 그렇다면 뭐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야, 근데 저거 진짜야? 이상하다. 아직도 안 왔을 리가 없는데. 다녀왔습니다. 어, 술 마셨냐? 네. 너 술 취했으니까 들어가 씻고 자. 네. 아, 아니야. 너 잠깐 앉아봐. 할 말 있어. 뭔데요? 어, 다른 게 아니고 주영이하고 내일 모레 토요일 날 약속하려고 그러는데 시간 피워나. 왜? 바쁜 일 있어? 아니,